고려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함께 마시는 막걸리이죠. 그런다.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는 술을 마시는 문화도 색다르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기획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도 큰 기쁨이죠. 당신의 특별한 순간을 위한 DIY 칵테일 키트, 인조잉 라이언즈의 권재우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미 있는 음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슬로드카 권재호입니다. 저는 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술은 물론이고 술자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술자리에 독특한 술을 가져간다거나 저만의 레시피로 술을 섞고 이름 짓고 알리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주와 아메리카노를 섞어 먹는 소메리카노라던가 청아와 바카스를 섞어 먹는 청카스 등 이런 재밌는 레시피들이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술을 사랑했던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만나게 된 인퓨스드 보드카는 제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홈파티를 할때 홈파티의 호스트, 집주인은 그 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중에 인퓨스드 보드카는 보드카 안에 딸기, 커피, 오크나무 등을 넣고 일주일 정도 전부터 준비해 놓는 술입니다. 단순한 폭탄주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의 기다림이 필요한 술이었고, 오직 그 자리만을 위해서 준비된 단 하나뿐인 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술이었습니다. 자,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드는 일상적인 술자리를 보다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새로운 음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슬로드카입니다. 슬로드카는 인퓨스드 보드카라는 컨셉입니다. 우려먹는 보드카, 우려먹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로드카만의 레시피로 블렌딩된 재료들이 이렇게 투명한 유리병 안에 제공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스트로베리 피크닉, 로즈 플라워 티타임, 커피 문라이트, 애플파이, 데즐링 망고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 라인이 출시되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슬로드카 안에 보드카 혹은 일반 소주를 부어넣고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퓨스드 보드카를 만들기 위해 귀찮은 일은 저희가 간단히 즐기고 각자의 술에 각자의 의미를 입히는 일은 소비자분들이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뭔가 생소한 문화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한국의 비슷한 문화와 비교하며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담금주입니다. 담금주는 약재나 과실의 효능을 추출해내기 위해 30도 이상의 고도수 담금용 소주를 넣고 한 짧게는 3달, 길게는 1, 2년까지 숙성시켜 단순히 음용하는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퓨스드 보드카는 딸기, 사과, 망고, 멜론, 심지어 초콜릿, 커피, 장미까지 이런 재료들의 맛과 향에 집중하다 보니 하루에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저도수수를 넣더라도 변질의 우려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이 저도수술부터 고도수술까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슬로드카는 슬로드카가 있어야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칵테일 레시피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고안된 슬로드카는 지난 두 차례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500만 원 이상의 모금액을 모으며 작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와디즈에서 슬로드카를 이용해 보신 분들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의 서포터님들께서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슬로드카를 즐겼으며 75% 이상의 서포터님들께서는 홈파티, 여행,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이 슬로드카를 즐겨주셨습니다. 이런 서포터님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슬로드카는 집에서 마시기 좋은 술, 홈파티에서 즐기기 좋은 술, 여행 가서 나누기 좋은 술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슬로드카가 시작하고자 하는 술집이 아닌 홈술 호캉스 시장은 현재 주류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국내 주류 출고량 자체는 매우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술집에서 술을 먹는 문화 자체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하향세입니다.
이를 반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술집이 아닌 집 혹은 여행지의 숙소에서 술을 먹는 문화 자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닐슨사의 국내 가구주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년 1년 만에 국내 가구의 술 구매량 자체는 17%, 구매액 자체는 15%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트렌디하게 성장하고 있는 홈술 호캉스 시장에서 슬로드카는 꿈틀대고 있습니다. B2C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두 차례 와디즈 펀딩에 이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 선물하기, 텐바이텐 등을 통해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코엑스에서 실시된 드링크 앤 디저트 쇼에서는 저희가 시음과 판매를 함께 진행한 결과 준비해간 400개 물량 모두가 완판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저희가 시음과 판매를 함께 진행했을 때 판매율이 높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생소한 문화를 어쨌든 고객들이 한 번쯤 맛보고 경험을 해봐야 판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슬로드카는 B2B의 방향성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슬로드카는 양양에 있는 고급 펜션과 올해 5월 초 어메니티 개혁을 성사시키며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유채꽃, 동백꽃, 제주 감귤과 같은 재료들을 이용한 지역 맞춤형 칵테일 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로드카는 이런 펜션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5성급 호텔과도 좋은 제안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웨딩 업체에서는 기존의 웨딩 플래너로부터 무의미하게 가격대에 맞춰서 추천하던 웨딩 와인을 신랑 신부가 하객 여러분들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향을 입혀놓은 의미 있는 술 슬로드카로 대체하고자 저에게 좋은 제안을 주셨고 한 스몰 웨딩 업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로드카는 2019년 하반기까지 B2B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꾸준히 제안받고 있는 일본, 러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등지로 확장하며 전 세계에 의미 있는 음주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의미 있는 음주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할 슬로드카는 현재 밖에 있는 시음보스에서 무료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슬로드카는 이렇게 3명의 인조잉 라이언즈가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이상적이고 무모한 생각을 던지는 저 권재우와 이런 생각을 보다 현실적이고 멋지게 다듬어주는 양현식 공동대표, 그리고 두 공동대표의 생각을 더 멋지고 세련되게 실체화시켜주는 김수경 디자이너입니다. 인조잉 라이언즈는 일상적인 음주문화의 의미를 담는다는 슬로드카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첫 걸음을 바탕으로 지금은 현재는 작은 술키트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보다 의미 있고 여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표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의 의미 있고 즐거운 걸음 응원해 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조잉 라이언즈의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 팩트의 그 사업 지원팀장 최민규라고 합니다. 네, 팩트가 농업 기술 실용화 재단인 거죠? 예. 네. 저 주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특성상 계속 한 주류를 먹는 거로 굉장히 재구입률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이 슬로드카 같은 경우는 재구입률을 알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 지금 전략이 계속 재구매율을 높인 쪽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구매자들을 계속 찾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중에 한 가지 방향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인퓨스드 보드카라던가 아니면 뭐 비슷한 부분의 담금주라는 이런 시장 자체가 기존에 너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도 일단 저희의 첫 번째 목표고요.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의 이런 재사용률 여쭤보셨는데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 한번 거기서 펀딩을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25%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현대 김성윤입니다. 2020년에 해외
지금 뭐 제안을 받는다고 해서 나가신다 그러는데 네.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은 꾸준히 이제 일본 시장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좋은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편의점의 보드카라던가 이런 고도 수술들이 좀 많다는 이런 것들과 그리고 1인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편의점에 진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무역회사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 5월 말부터 올해 5월 말에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온도라는 기업이 한국에 있는 5개 패션 브랜드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파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슬로드카 제품을 그 파티에서 사용하는 주류로 이용을 하기로 해서 싱가포르에는 그렇게 첫 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런 해외 진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몇 건에 지나지 않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생각입니다. 방금 질문 현대종합상사에서 오신 분이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예, 원한경 대표 플래닛 벤처스 원한경입니다. 아,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데 여기서 이제 토하면서 먹던 기억이 나는데 이 학교에서 근데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라는 거는 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같은 경우는 좀 뭐 해외 쪽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문화는 아무래도 그 식품 그 이제 식사할 때 같이 먹는 쪽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소맥이 소주나 소맥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제조를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네. 그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으면 지금 제공하는 건 그 재료만 제공하시고 술은 제공 안 하시는 거죠? 네, 술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드카만 넣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내는 재료들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사실은 저희가 그 보드카를 처음에 이제 같이 그 처음에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놀던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보드카를 유일한 주종으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장을 넓히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저도 수술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소주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소주도 하시고요? 네. 그 B2C는 재구매율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B2B 쪽 제공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저희가 네. 리조트가 있어가지고 네네 예. 좀 말씀 주시면 예. B2B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B2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펜션들이랑은 어메니티 계약을 이제 좀 중심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메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소비량이 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초기 단계에 사입하는 구조로 갔을 때 저희도 좀 재고 리스크가 좀 적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좀 사입 구조를 밀고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자 한다면은 그냥 도매가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 단순히 1박 2일 여행객들보다는 2박 3일 여행객들을 위한 어메니티로 좀 특화시켜서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 1박과 2박을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로 첫째 날 넣어놨다가 이제 둘째 날 밤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호텔 분들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조트는 아무래도 그냥 가족 단위로 와서 네. 술을 먹고 즐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런 좀 그쪽 서비스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이 술 같은 경우 그 음식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메뉴나 아니면 그런 그 패키지를 네. 혹시 오프라인에서 돌리고 싶으시면 네. 저희 또 그 아비뉴 프랑이 있으니까 아, 네. 혹시 그게 이제 입점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잉 라이언즈였습니다.